자, 19번. 19번 문장 보니까 블랭크가 아래가 있죠? 네. 아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위에가 대부분 나와 있을 건데, 세미콜론이 나와 있으니까 무슨 설명이다? 부연 설명. 첨가 부연이지? 자, 첨가 부연이다.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답이 나와 있겠죠? 근데 문장을 잘 봐봐. 여기 보니까 도즈 온 아웃사이드. 자, 외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 두 개가 나왔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느낄 것이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거라고 했지.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이 나왔죠? 그래요? 자, 답을 보니까 뭡니까? Universality, 보편성이죠? 1번. Attachment, 붙어 있는 거지? 부속물이야. Relationship, 관계죠? Difference, 뭡니까? 차이죠? 감각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잡아갈 수 있겠지. 이해돼요? 허망하죠? 내가 잡아보니까. 자, 첫 번째 문장 봐. 소재를 찾기 전에 이 문장은 다 읽어도 되겠죠? 시간이 짧잖아. 문장을 읽어야 할 때. 자, 잘못된 건 없어요. 자, 뭐,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Those. 자, 이런 사람과 존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다. 자, you are comfortable with. 자, 뭡니까? 당신이 편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문장 보니까, 자, 첫 번째 문장 바로 보고 해석이 안 들어와요. Nothing wrong. 이게 주어지. wrong이라는 것은, 자, thing이라는 거 한다라도 어디 섞으면 뒤에 섞으면 주죠. 잘못된 건 아니다. 자, 뭐, wanna be. 있기를 원하는 것, 이 말이겠지? 누구랑? 자, 여기는 도우즈죠. 도우즈 다음에 후가 있으면, 자, 도우즈는 뭐라, 피플이라겠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무슨 격일까? 생략 가능했으니까 목적격이겠죠? 자, 당신이 편안하다 이거지. 동사고 이게 보호죠. 편안하다. 위드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있을 때 편안하다는 거지? 그래서 당신이 편안한 사람과 있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자, 설명 나와요. 자, 여기 but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알겠어요? 역제비. 그러나, 그것은 문제다. 언제? 자, 너의 친구의 이런 그룹들이, 당신 그룹의 한 친구가, so, 되시죠? 너무 베타적이어서, exclusive에서, 자, 그들이 모든 사람을 reject 한다, 반대한다 이거죠.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제는 like them. 자,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거절한다 하면 이건 참 난감하죠? 자, it is kind of hard. 자, 그건 정말 힘들다 이 말이겠죠? 근데 가주어, 진주어가 나왔지. 뭔가를 하는 것은. 자, close, connect, click죠. 친한 사이에 이런 그룹들에서 뭐를 평가해? 다른 점을 우리가 value, 평가하는 것은 힘들다 이거지. 친한 무리 속에서 뭔가 차이점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뒤에 여기까지 답을 못 찾았어요. 답을 못 찾았으면 아래를 가보니까, 자, 외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 뭐라고 느낄까? Second class citizen. 내가 어떻게? 두 번째라고 느낄 것이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고통받아요. 뭐라고? 너무 우월성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또 고통받는다 이거지. 왜? 이렇게 둘로 나눠버리면. 됐어요? 그래서 파벌을 어떻게, 그 긴밀한 이런 어떻게, 패밀리, 그 그룹 사이에서의 차이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밸류하는 것은 힘들다 이 말이겠죠? 어디가 나왔어? 예시가 여기 나왔지? 여기가 이그젬플이라는 거죠. 두 개를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주제가 나오는 거죠. 이해 돼요? 읽었는데 단어를 모르면 못 찾아가겠죠? 됐지? 1번은 자, 보편성이라고 했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4번이다. 이해 됐어요?